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마음으로 착하게 요리하고 로또 방송하는 착한 요리사 TV 장사노랑이 이재현입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러분 많이들 기다리셨죠? 1141회차 총결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착한 요리사는 여러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성장한다 생각하면서 오늘도 총정리,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더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로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로또를 하느냐 물으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로또를 합니다. 이래 말씀을 하십시오. 내 자신은 내가 꼭 로또 1등을 잡을 수 있다 생각을 가지면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칠판 총정리 들어가겠습니다. 1141회차 로또 착한 요리사 동행 좌회전 우회전 없이 오로지 직진 가는 착한 요리사 믿고 따라오시는 여러분들께 꼭 농협의 상위당첨이 될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1141회차 꿈의 호수 3번, 9번, 11, 17, 23으로 갔습니다. 현실의 삼수 28, 36, 44로서 10게임을 공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수 완박에서는 예비수 2, 1, 3, 3, 4, 1, 1, 3을 넣고 13게임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밀고 뛰기에서는 3번 지대로 내려오고 9번은 짝대기 하나 붙여서 19번으로 갔습니다. 11번 동작 그만, 17번 동작 그만, 23번 밀고, 28번 땡기고, 36번 두번 땡기고, 43번 한번 땡기고, 21번 밀고, 41번 동작 그만, 13번, 33번 동작 그만 했습니다. 여러분, 찍을 찍자에 전국 방방 곡곡에 울리는 찍방. 로또 훈련소에서 훈련을 잘 받고 원대 복귀했습니다. 7번, 19, 23, 27, 34, 43으로서 1등 5개 잡는다. 자, 예보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방방 곡곡 울리는 대빵에서는 4등도 5게임 잡은 역사도 있고 5등도 다 잡은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가 말해주듯이 이번 대빵에서 대한민국 방방 곡곡의 1등 한번 잡아봅시다. 여러분, 첫 번째로 골든벨 판때기 완성된 거 칠판 단디 보셨죠? 그래서 이번 1141회차에서 총결산 방송 잘 보시고 여기서 뭘 따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좋은 수, 또 좋은 게임, 한 게임, 아, 이건 안 나온다. 나는 안 따라갈란다. 그게 최고 현명한 생각이고, 혹시 착한 요리사만 믿고 따라오시는 분 전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칠판을 보시고 자기가 평상시에 잘 생각했던 그런 수조합을 잘해가지고 꼭 1등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항상 업을 시켜야 됩니다. 내 자신은 어떠한 역경에서도 헤치고 나갈 수 있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생각을 정리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창조 정신으로서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기업에서 살수 있는 그런 역할은 자, 개발부 사업을 재투자를 해서 개발을 해서 신기술을 만드는 겁니다. 기술에 투자하는 거. 자, 로또도 자그마한 방송 채널이지만 항상 밀고 땡기기 8수, 12수, 찍방, 몰빵, 대빵, 호빵 이렇게 개발을 해서 전략적으로 달리 안 가면 이 채널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재미를 더하면서 전략, 분석, 예측, 꿈 해몽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세상에 소금이 되어라는 그런 말이 아니십니까? 그거는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이래서 저는 로또계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고군분투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낙선에 울지 않고, 낙선에 절망하지 않고, 내 순번, 이번 회차 아니면 다음 회차에 내 순번이 돌아올 때 1등을 잡는다는 마인드로서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유 들어가겠습니다. 1141회차 팔수 완박 착한 요리사 TV에서 방송했던 1140회차 10게임 중에 첫 번째 5게임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5게임, 두 번째 5게임. 자, 여러분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팔수에서 12수에서 밀고 땡기기 찍방 대빵에서 잘못 보신 분은 채널로 대빵 채널, 찍빵 채널, 팔수 완박 채널, 파트 파트부터
방송을 해놓은 거 그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1141회차 착한 요리사 TV에서 정했던 12수 완박입니다. 12수 완박. 12수 완박 첫 번째 다섯 게임, 두 번째 다섯 게임, 세 번째 다섯 게임 잘 보셨죠? 1141회차 착한 요리사 TV에서 방송했던, 예보했던 밀고 땡기기 영수 13게임입니다. 첫 번째 다섯 게임, 두 번째 다섯 게임, 세 번째 세 게임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 1141회차에도 나눔 복권 한 장을 두고 자, 자기 마음의 행복의 캠퍼스를 예, 자, 행복한 생활을 한번 그려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이어서 제가 계속 자동 반자동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세 번째 직방 대빵, 자 지금 로또 훈련소 TV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몰빵, 그 다음에 호호호빵까지 자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141회차 착한 요리사 TV에서 방송했던 자동 첫 번째 다섯 게임입니다. 두 번째 다섯 게임, 자 바로 반자동 넘어갑니다. 반자동, 또 반자동, 계속 이어서 자동 들어갈게요. 1141회차 착한 요리사 TV에서 방송했던 자동, 자 이어서 계속 진행됩니다. 자동 마지막 다섯 게임입니다. 자동 마지막 다섯 게임. 자 여러분, 세 번째로서 찍빵, 몰빵, 대빵, 호빵. 자 그래서 찍빵에서, 대빵에서, 몰빵에서, 호호호빵에서, 또 몰빵, 찍빵, 대빵, 호호호빵 친구에서 상위 당첨이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한번 들어가 보죠. 1141회차 착한 요리사 TV에서 진행했던 포빵 시리즈 바로 들어갑니다. 포빵 첫 번째 완빵, 투빵, 쓰리빵, 포빵, 파이브빵. 자, 파이브빵 가져왔습니다. 예. 여러분, 착한 요리사 TV에서 정하는 포빵 시리즈까지 잘 보셨습니까? 그래서 플러스 1, 자, 포빵, 찍빵, 몰빵, 호호빵, 친구, 자, 한 편까지 다섯 빵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스페셜로 마지막, 아쉽지만은, 자, 마지막에 12게임을, 수동 12게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제가 가장 아끼는 수를 가지고 지각을 해서 조합한 거. 자, 전략적이다 생각하십시오. 또 아니면 모지만은 꼭 잘 공유를 잘해서 상위 당첨 나올 수 있도록. 자, 마지막 카트입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오로지 직진가는 첫 번째 다섯 게임입니다. 스페셜입니다. 두 번째 다섯 게임, 마지막 두 게임. 여러분, 10월 12일 오늘 토요일 종계가 나올 것을 예상하면서 그런 방송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그동안 시청해 주신다고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